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All About Anything 미국 아재 동네 한바퀴 제14편 멕시코의 동부 끝에 있는 황금 같은 해변을 지닌 코스타 마야 편입니다. 지난 13편에서 보셨듯이 미국 남동부 제 끝단에 키웨스트를 방문하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이제 다시 제가 타고 온 셀러브리티 선사의 엣지월을 타기 위해서 부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7박 8일의 일정으로 크루즈를 이용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3개국이나 4개국의 기항지 여행을 하시게 됩니다. 기항지 여행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므로 승선하시는 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 패키지 여행의 단점인 선택사항의 강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크루즈 여행에서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종일 여기저기를 다니고 나니 굉장히 배가 고파서 지금 보시는 스테이크를 개눈 감추듯이 감춘 것 같습니다. 식사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맛은 아주 좋았던 기억입니다. 크루즈를 이용하시면 주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낮 시간에는 기항지에 도착해서 여행을 하시고 오후 4시나 5시, 늦은 경우에는 저녁 8시쯤 출발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밤새 다니게 됩니다. 고단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선실에서 맥주와 함께 바라보는 바다는 정말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추억입니다. 밤새 먼 길을 달려와서 마침내 아침 일찍,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멕시코 코스타마야에 도착했습니다. 코스타마야는 멕시코의 동쪽 끝 캔쿤이라는 도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겁니다. 멕시코 하면 유명한 해변의 도시 캔쿤이 있는데 캔쿤에서 배로 오시면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관광지로 벨리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벨리제에서도 배를 사용하시면 4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밤새 제법 비가 와서 오늘의 날씨를 많이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날씨는 맑아져서 굉장히 상쾌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물 색깔을 보세요. 지금 보시는 돌돔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스타마야의 첫인상은 상당히 깔끔하고 잘 정돈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코스타마야는 멕시코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보다는 대부분의 선사들이 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작은 섬입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현지인들이 사는 분은 숫자가 굉장히 적고 주로 관광객을 목표로 한 계획적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다음 기항지인 호즈멜과는 같은 멕시코인데 호즈멜은 실제 현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살고 있고 지금 보시는 코스타마야는 관광객을 위한 전용 구두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실제 코스타마야를 내려보시면 경치가 개인적으로 호즈멜보다는 더 깨끗하고 깔끔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해서 가시는 승객이나 여행객들은 미국의 통신사인 브라이존이나 티모빌을 사용하시면 멕시코 국가 내에서는 무제한으로 통화나 데이터가 공짜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타마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타마야 여행을 오신 분들은 스노클, 스킨스쿠버,
ATV 보통 4륜 자동차라 그러죠. 4륜 오토바이라고 표현하죠. ATV도 사용하실 수 있고 다양한 레이저 스포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코스타마야 부두에 있는 다양한 부대 시설을 사용하시면 약 6시간 내지 7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타마야라는 이름은 코스타는 영어로 코스탈, 해변가라는 뜻이고 마야는 마야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서 그 이름을 따라서 코스타마야로 불리고 있습니다. 코스타마야를 방문하시면 마야 문명의 흔적인 피라미드 같은 걸 구경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강추드리진 않습니다. 북아메리카 남부의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은 멕시코는 세로로 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3,000km 넘게 뻗어져 있고 가로폭은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북쪽에는 폭이 2,000km가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남쪽 테오안테벡 지역의 폭은 220km 이하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멕시코는 북쪽으로는 미국과 남쪽으로는 벨리즈, 과테말라와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흥공화국으로 분류된 국가입니다. 멕시코 동쪽에 있는 유카탄 반도 코스타마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멕시코 정부에서 정식으로 스테이트로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저 테리토리 일정 지역으로만 받았던 지역인데 최근에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캐리비안 관광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멕시코 정부에게는 외화 획득의 최고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유타칸, 마야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라는 뜻으로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금을 찾을 때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한 것이 바로 이 동네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야 문화에서의 금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정도의 값어치로 값어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보시는 코스타마야의 부두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쇼핑도 가능하시고 비치카도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비치에서 노셔도 됩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바닷가로 가셔도 좋지만 지금 보시는 부두 항구 내에서 이용하셔도 반나절 정도는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레스토랑과 다양한 멕시코 전통 음식을 즐길 수도 있고 실제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가시지 않으셔도 지금 보시는 부두 내에서 다양한 부대 시설을 이용해서 실제 하루 종일 계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타마야 멕시코까지 오셨으니까 그 유명한 코스타마야의 빛을 보러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섬 내에서 판매하는 기항지 여행의 코스타마야의 가격들은 대부분 올 인클루시브, 그러니까 모든 점심, 칵테일, 그 다음에 비치 파라솔 포함한 것들이 대부분 70불에서 8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적으로 강추드리자면 선내의 기항지 엑스커전 프로그램보다는 실제 혼자 나오셔서 스스로 사용하시면 실제 그 가격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의 가격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나오셔서 여행을 선택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보시고 계시는 비치를 지나서 앞쪽으로 가시면 돌고래가 살고 있는 지역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두의 시설을 이용하셔서 부두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도 있고 현지 음식들을 드실 수 있는데 이미 고지해드린 것처럼
변부두의 시설들은 크루즈를 타고 오시는 승객분들을 위한 시설로서 일반적 멕시코의 시설보다는 상당히 요금이 높은 편입니다. 그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미국 현지의 가격과 비교하시면 크게 가격이 높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밖으로 나가셔서 실제 멕시코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가격에서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코스타 마야의 가장 방문 시기가 좋은 시기는 매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의 양도 적고 날씨도 약 27도에서 28도 정도로 심하게 덥지도 않고 여행하시기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타 마야를 방문하실 분들은 매해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이용하시면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의 해상 스포츠를 추천드리면 스킨스쿠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타마야의 이런 경비들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스킨스쿠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초보라도 2시간 정도만 배우시면 가능하시니까 저 개인적으로 강추를 내리자면 코스타마야에서 스킨스쿠버를 100% 강추드립니다. 스킨스쿠버가 겁이 나시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노클을 하셔도 됩니다. 스노클은 큰 장비 없이 고글과 핀만 있으면 사용. 물놀이 같이 물갈퀴 있죠? 그것만 사용하시면 어디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큰 돈 안 들이시고도 다양한 해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 도시가 코스타 마야인 것 같습니다. 코스타 마야의 부두에서는 다양한 동식물도 관람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플라밍고, 한국말로 홍학이라고 하죠. 홍학들이 자연적으로 와서 사는 건지 누가 여기 가두어서 키우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날아가지도 않고 아주 예쁜 자태로 저렇게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지금 보시는 초콜릿 팩토리를 방문, 초콜릿 만드는 공장이겠죠? 방문하시면 실제 코코아 원재료에서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과 실제 초콜릿 열매가 어떻게 생긴지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화장실의 벽면이 되겠습니다. 손세정기도 왼쪽에 보이고 벽면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데킬라는 미국 멕시코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술로서 서민들이 마시는 술입니다. 데킬라의 원재료인 선인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데킬라는 40도가 넘는 강한 증류수가 되겠습니다. 데킬라를 드실 때 요령은 일반적으로 소금 있죠? 소금하고 레몬을 손에다 얹으시고 데킬라를 한잔 하시고 그것을 핥아 드시면 가장 완벽한 데킬라를 마시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나 연인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바에서 데킬라나 칵테일, 피나콜라다 같은 걸 한 잔 드시고 점심을 드시면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유명한 것들은 가죽 제품들이 유명합니다. 가죽으로 된 가방이나 가죽으로 된 자켓 등을 구입하시면 큰 후회 없는 제품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전거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셔서 바닷가 비치가로 가시는 경우는 약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대여하시는 것은 강추드리지 않고 지금 보이시는 셔틀버스, 정면으로 보이는 게 셔틀버스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1인당 7불 정도를 지불하시면 편도 가격인데 저 셔틀버스에 종점에 가시면 그 부분이 전부 다운타운 비치가가 되겠습니다. 비치가를 가시면 일반적으로 비치에 파라솔이나 비치 베드를 이용하시게 되는데 비치 베드는 식당에서 음식값만 지불하시면 전부 공짜로 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치 파라솔도 대여받으시고 비치 타월 그리고 샤워장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세이브하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올 인클루시브 비치라고 해서 음식과 모든 게 포함된 게 70불에서 80불대를 지불하셔야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점심값 20불 정도면 충분히 모든 것을 커버하게 됩니다. 미국 과제 동네 한 바퀴 제14편 코스타 마야페는 2편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Have a good one. Bye bye.